과일 바구니 속 수다.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주방의 과일 바구니에서 시끌벅적하게 실랑이가 벌어졌다. 내 피부가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보라고. 게다가 내가 제일 동그랗고 예쁘잖아.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귤이 우쭐거리며 말하자 바나나가 가소롭다는 듯 몸을 구부리며 웃어댔다. 흥, 예쁘긴 뭐가 예뻐. 날 좀 보고 말하지. 저 창밖에서 빛나는 초승달과 나는 사촌간이야. 그러자 배가 자신이 볼록한 배를 내밀며 자아자찬했다. 너희들은 내 몸에서 풍기는 이 고상한 품격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야? 품격은 무슨, 거꾸로 날아가는 열기구 같구먼. 레몬이 기분이 나쁜 듯 얼굴을 찡그리자 시디신 레몬향이 흘러나왔다. 그럼 뭐야, 제대로 먹기도 힘든 나는 제일 인기 없는 과일이란 말이야? 과일들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이 아침이 밝았다. 식구들이 하나 둘 주방으로 모여들었다. 가장 먼저 어린 딸이 귤 껍질을 까더니 순식간에 먹어치웠다. 아이에게는 귤이 얼마나 둥글고 예쁜지 아무 상관도 없었다. 엄마는 덥석 달림의 사촌 동생을 짚더니 옷을 홀라당 벗겨 단숨에 먹어버렸다. 아들 역시 한 입 가득 배를 베어 물었다. 아이는 입안에 퍼지는 달콤한 향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을 뿐 배의 고상한 품격을 알아차린 것 같지 않았다. 그러나 아빠는 레몬을 먹지 않고 차 안에 놓았다. 레몬의 몸에서 나는 상큼한 향기에 몹시도 만족스러운 듯 아빠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출근을 했다. 남달리 못난 구석이란 없습니다. 남다른 재능이 있을 뿐입니다. 세상 모든 것은 반드시 제 쓰임새를 가지고